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세기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천재미술가 미켈란젤로에게 그 유명한 시스틴 성당의 벽화에 천지 창조를 그려넣기를 부탁했습니다. 한 화가로서 그 유명한 큰 성당에 그런 그림을 그려넣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일 뿐 아니고 자신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기회를 자신의 교만하거나 자랑거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들을 기도하면서 상상해가며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 그림을 그리겠노라고 결정하고 꼬박 4년이란 긴 세월을 거꾸로 들어누워서 그 천장에 천지 창조의 벽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그림이 완성된 것처럼 보여질 때 한 성당의 주교경이 미켈란젤로에게 말했습니다. 미켈란젤로시여, 이제 그림이 완성된 것 같은데 어찌하여 아직도 거꾸로 누워서 그렇게 가느다란 선들을 그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당신이 보실 때에는 이것이 다 완성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시선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을 보시고 사람은 끝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양과 허세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장한 건물이 있고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고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가 살아있건 죽었건 간에 그 모든 그 결정은 하나님의 눈에서 판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4대 교회가 살아있는 이름은 갖고 있었어도 그 속은 결국은 주님의 눈으로는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기아 교회 가보면 라오디기아는 부자 동네였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리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나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4대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만은 정확하고 정직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7장 9절에 보니까 악인은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양심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함이 그냥 나의 순간적인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실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좀 이렇게 의아해하거나 당황스러워지는 순간이 뭐냐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열매를 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왈가닥 같고 날라리 같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쓰시는 거 어떡하냐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점은 정말 사람과 달라요.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위스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딱 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딱 들더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 주님은 나의 무엇을 보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지식 쌓고 사람이 만드는 제도에 합격을 하고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이 쓰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안 쓰셔도 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쓰셔도 장로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련의 봉사 뒤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변화와 살림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 방송계에 가면 어떡하든지 자기 얼굴 한번 비치려고 하나님의 눈에 들면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교회에 오셨어도 사람의 눈에 띄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의 택함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하셨다. 영어에 I will keep an eyes on you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탁 보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는다. 참히 너를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무엇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고자 하는,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가치예요. 얼굴 어떻게 생겼어? 랑콤 발랐어? 아모레 발랐어? 이거 안 봐요. 아멘. 너 뭐 반지 꼈어? 다이아 꼈어? 짜가 꼈어? 이거 안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 아시겠어요? 니 못생겼다 이거 하나님 얼굴에 똥질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니도 내 부분 아, 니도 특징이 있다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라고 표현하는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의 과부는 가난의 상징이고 외로움의 상징이고 나약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과부와 고아를 도와라고까지 하리만큼 사회에서 소외된 시대에 사는 이 여인이 힘이 없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 원통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처럼 찾아가 봐도 해결해 줄 일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재판장에 가서 계속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리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재판장에 예고 없이 들어가서 고함 지르고 뭐 청탁하면 그거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끌려나가요. 여기도 끌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돈도 없이 변호사도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문들고 와서 재판관님 나 억울함 풀어달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표현합니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관 왈 내가 저 여자 빨리 들어주고 부르고 말아버리겠다. 왜냐하면 저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러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쓸쓸한 여운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끝까지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말아버리고 두 번 기도하고 말아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말겠다는 결단입니다.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둠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점점 gathering rose 점점 악화되어 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젠가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 위에 있는 한 지형이 가브나움인데 그 가브나움에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니까 앞자리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중풍병에 걸린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동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친지로 추정되는데 친지 내 사람이 들것에 들고 왔었지만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하면 지붕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걷어버리고 줄을 묶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 코앞에 들룩 내리는 거예요. 상상하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못 들어오잖아. 그리고 저 위에 콘크리트 당연히도 그때 해당이 콘크리트가 아닌 것이 다행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리트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에 그만큼 열정이 있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아이고 주여. 그 모습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의 믿음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어머니가 믿음 가지고 남편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자식을 기도하면 그 믿음이 자식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사실은 성경에 보면 타인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지난 목요일 지금부터 이틀 3일 전에 일인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동이 워낙 많잖아. 워낙 많아 보니까 무덤덤해요 사실은. 그런가 보다 막 본인은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보자는데 맨날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나는요 이 감동은 맨날 있는 감동이 아니었어. 아 너무 뭐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얼마 전까지는 날라리였는데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안수를 하는데 앞에 부터 사람이 쫙 앉아 있으니까 안수를 쭉 하고 하니까 저 뒤에 설교 중에 돼지 새끼 같은 애기 세 명 줄줄이를 데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렇게 퇴근을 하고 막 쫓아 애기들 밥 먹이고 집안 청소하고 하면 저녁 예배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토요일만 오고 저녁에 잘 못 나 새벽 기도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요일 늦게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그냥 그리고 아니 나는 그런 생각 못 하고 갑자기 불이 붙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멈추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퇴근을 하고 왔는데 연준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몸이 막 통증을 느끼고 이게 저 붉게 반점이 생겨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그 세균 감염성 화상 피부 증후군이라고 라는 병이 이게 무슨 병인데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세균이 감염이 돼서 몸이 화상 입은 것처럼 온몸이 껍질이 다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면서 껍질이 다 뺏겨지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빨리 응급을 없죠. 저 뭐지 이렇게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 진단을 받고 그러면 어머니가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지. 병원 안 데리고 가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되겠다고 그 아픈 애를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저께.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이 숙농증이 너무 심해서 의사가 수술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수술 안 하고 오지비리 기증 나와서 기도받고 나사버렸잖아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 나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병원으로 가다가 교회로 데리고 와서 좀 늦게라도 와서 예배 마지막 조금 드리고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흐뭇했어요. 왜 흐뭇했느냐 하면 황은영 주사가 날라리였잖아. 주일 안 그리면 쓸데없는 소리 하면 날라리 맞아. 세상적으로는 성실하지. 애기 셋이나 낳았던 성실한 여인, 국가에 봉헌한 여인, 그리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직업은 변호사이니까 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잘 버는 여인. 왜? 기분 나빠? 별로 못 보나?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이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깨지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5살짜리 아들이 세균 감염성 화상 피부 증후군 이게 걸려가지고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열이 나고 통증 갖고 이런 애를 그런 진단을 받고 큰 병원 가라고 급조했을 때 병원을 안 데리고 가고 교회로 데리고 올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집도 안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에이구, 이렇게 어렵다? 나 할 수 있습니다. 손 드세요. 안 들잖아. 이제 한두 명이 들잖아. 어려워요. 왜 남자분들 안 들어요? 아니야. 이거 한번 주님께 한번 내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다. 아, 진심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진심으로. 아이고. 근사들은 하나도 안 든다. 나 그 모습 보고 너무 흐뭇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 날라리 집사가 생각해봐요. 나는 그 모습 저도 그랬고요. 자기가 아플 때는 병원 가고 아내가 아프면 기도하러 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네. 자기 자식이 중한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주님께 데려오는 거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난 그 모습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람 돼가네 이거. 그래서 제가 손을 얹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기도하고 따가고 나사선이 그냥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에 이미 반증이 생겨서 이렇게 있는데 밤에 그래서 본인도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재우는데 불안하니까 나 받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조금씩 근데 새벽에 남편 조집사가 여보 우리 애기 나섰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새벽에 싹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서울의 사무실에 갔다가 빨리 정리하고 오후에 와가지고 큰 병원에 데려가 봤대.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왜 데리고 왔냐고 묻더래. 아무 이상 없다고 약도 안 주더래. 그랬더니 이런 말 한다? 데리고 갈까 말까 고민은 했대. 그래도 학증이라도 받아봐야 된다고. 영광에 박수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주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나는 생각했어요. 만약에 교회를 안 데리고 왔으면 그 어린 아이 병원에 가서 닌기를 꽂고 항생제 집어넣고 싹빠지게 고생하고 돈 쓰고 일 중단해야 되고 울고 통곡하고 주님 딱 믿어주니까 고통도 없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뺏기고 할렐루야. 에 고생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과연 그 아파하는 아이를 병원에서 입원시키라는 아이를 주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어렵다니까. 본인이 해보세요. 어렵다니까. 언제 하느냐 다 해보고 안 되면 될 겁니다. 안 되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게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에 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며 살았던 여인이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니다 보고 안 되니까 이제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주님의 소식을 들은 거야. 주님의 소리를 듣고 아
내가 주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헌금한 적도 없고 봉사한 적도 없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얼굴 내밀면서 내 병 고쳐달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여인이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그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따라 합시다. 생각이 믿음이다. 좀 크게 한번 합시다. 생각이 믿음이다. 여러분 건강하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가가서 사람 밀치고 들어가 주님 옷자락을 사뿐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었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와 많은 사람들이 웅집하여 밀고 땡기는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밀고 땡긴 게 아니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야. 그때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곧 나을 줄 알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 따라 합시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그 여인에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합시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 즉시 뭐 할 때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믿음이에요. 옆분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 중 가장 중요한 축복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축복? 여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남자는 특히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정철 집사님 누구를 잘 만나야 돼? 특히 여자를 잘 만나야 돼. 그 잘 만난 것 같습니까? 만약에 글쎄요 했다가는 평생 괴로웠던 뜯겨 죽을 사람이야 그냥. 여러분 남자 아무리 까불랑거리 사도요 진짜 거지 같은 남자 만나가 여자 만나가지고 밤에 막 얼굴에 막 지도끼리 샀고 막 이런 여자 만나면 진짜 죽는다 죽어 못 산다. 얼굴에 지도가 뭔지 몰라요? 고양이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맨날 계란 찜해 샀고 이러면 안 돼. 축복이에요. 그리고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 잘 만나야 되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사람 진실한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세상은요 자꾸 그 치레를 좋아해요. 겉을 자꾸 꾸며요. 이렇게 껍데기를 꾸미는 거예요. 교회는 껍데기 꾸미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속을 아름답게 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에 대하여 물론 교회마다 많이 다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가 한국은 또 그 치레의 문화가 너무 발달된 나라입니다. 나는요 어느 분이 선물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런데 막 포장지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싼 걸 보냈냐고 속으로. 또 안에 가격이 또 하나 있어. 내용이 없어. 또 각이 하나 있어. 내용이 없어. 또 각이 하나 있어. 내용이 없어. 안에 보니까 화장품 하나 딱 있더라고. 화장품은 거칠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거칠의 문화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막 싫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혼자의 독백을 하지 아니하고
사거리에 가가지고 옷을 늘어뜨리고 쭉 손들고 그럭한 폼 딱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러면서 말도 빨리 안 한다. 이름을 그룹히 여기시오며 주님이 그를 이렇게 질타합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중언 부언 나는 기도하지 마라. 아버지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목회하면서 제가 힘들어서 제 마음에 위로받기 위하여 평일 낮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딱히 내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풀 길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갑자기 막 이 새끼 딱 들어와가지고 무슨 생각을 딱 들어주느냐면 아 내가 이 평일에 이 낮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평일날에도 낮에도 이렇게 교회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라고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 거지 같은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가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귀 새끼가 주는 생각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고 응답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이거 자기 폼 잡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교회는요 대표 기도 시켰다가 폼 잡고 가식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딱 포납니다. 야, 그 사람 이름 빡 빼라. 그럼 다음부터 이름이 안 나타나. 진실하게 그냥 하나 옆에 겸손하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만 원짜리 주일 헌금하면 따 이런다 주님 오늘 저도 이런다. 천 원짜리는 경건하게 이렇게 숨겨야죠. 이거 다지마. 천 원짜리도 이렇게 하고 5만 원짜리도 이렇게 하고.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문화 중에 잘못된 문화 중에 한 개가 교회 이렇게 좀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팔바 물잖아. 주부에다가 이름 쫙 넣어주고 어떤 교회는 액수까지 다 넣어주고 막 이릅니다. 그러면 김이사가 딱 볼 때 박지사 500만 원에 딱 기분이 나빠 죽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못하니 안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돈 아깝고 어? 안 하려고 하니까 자기 얼굴도 또 그렇고 그게 아나니아와 삽디라 이야기야.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예요.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해라. 한국 교회에서 가식의 문화가 떠나가야 됩니다. 거짓의 문화가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내 더러운 인간의 내 이름 석자의 명예를 붙이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이곳에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겉과 속에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어디 저기 앉아있는 어디 여자 청년이 서울서 등록을 해가지고 이게 왜 서울에서 왔냐고 이러니까 유튜브에서 말씀 듣고 와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뭔가 다르더라고요. 뭔가 다 눈물이 흐르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여러 교회 다 다녀봤지만 송도 관악교회 딱 와서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왜 그렇게 행복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너와 나 사이에 갈등이 없어요. 그거는 장담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불필요한 진실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막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예 앉아 들으면 쏘고서 울려면 이렇게 막 이 거룩한 입에서 내 말을 못합니다만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갈등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갈등은 얽매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얽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물질에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너와 나는 뭐 이렇게 계급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동역자로서 만나게 준 거니까 서로 고마운 관계지. 아멘. 서로 고마운 관계야. 자기 사명 다 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귀찮게 안 하면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저를 귀찮게 안 해요. 제가 문제예요. 지나갑시다 그냥.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때문에 우리 교회 그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스며져 있는 가식 문화를 버려야 됩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물으셨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은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진실과 충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돈에 묶여 봤기 때문에 돈에 묶이는 목회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사람에게 묶이는 것은 저 사람이 헌금에 우리 교회 된다는 이 생각에 딱 붙들리면요 사람에게 노예가 돼요. 저는 애써 몸부림치면서 물질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떤 이렇게 헌금합시다. 뭐 도와주세요. 후원하세요. 이런 소리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믿고 가니까 제가요,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헌금 이거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겠냐고. 나는 진짜로 억지로 준 적도 몇 분 있고 제발 이거 그만 가져오라고 송도 가난교회한테 몇 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대답이 이런 거예요. 내가 행복해서 주님의 감동에서 성령께서 드리라고 드리는 건데 목사님이 받고 안 받고 할 권한이 있느냐고 딱 묻더라고. 세대 내가 뻥 맞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봐봐요. 주님의 은혜로 가면 정말 눈물겨워요. 가슴이 떨린다니까. 가식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주를 사랑하고 가슴으로 기도하고 가슴으로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인생을 사노라면 위기라는 것에 딱 서게 됩니다. 끝모를 어둠들, 위로받지 못할 슬픔, 끝나지 아니할 고통, 그리고 너무 깊은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질 때 가슴이 멍해지고 짠해지고 애간장이 녹는 슬픔들이 느껴져요. 그때 하나님이 가실까? 하나님이 가실까?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아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을 아실까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사방을 둘러봐도 나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앞에 섰기에 너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슴 속에 믿어지는 그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 외로움을 아신다 하는 믿음이 다가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 내 마음의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아심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면 너는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6장 7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운 복음은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질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란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신다. 아멘. 제가 춘천 가난을 개척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선교라는 꿈을 꾸고 송도의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개척하러 올라와서 올라올 때 정말 그때 제 느낌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울지 말라고 나 꿈을 향하여 팔려가는 요셉이라고 그리고 나 떠나지 않으니까 일주일 한 번씩 내려올 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지난주도 갔다 왔어요 이렇게. 근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송도라는 곳 와보지 못하고 뉴스에 들려오는 그리고 화면에 비춰오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고 나 저곳에 선교하는 교회 세우리라 주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너질지 깨어질지 망가질지 모를 적막감에 쌓여 올라와 보니까 차가움도 느끼고 벽도 느끼고 이 유리벽에 비치는 절망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돈 없이 올라와서 하다 보니까 막 다 벽이었고 다 한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예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맺게 봤어요. 내 운명을 맺게 보았고 인생을 맺게 보았고 삶을 맺게 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매니지먼트 하려고 하니까 막혀요. 안 돼요. 잘 되는데 딱 가보면요 벽이 딱 있어요. 잡았어 하면 저 멀리 도망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경력으로 인생을 경영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종에다가 나무에 짐을 지우고 등불을 들고 3일 길이 모리아 산을 침묵 속에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3일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녹여내리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나면 나 어떻게 살까? 내가 과연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에 목을 대일까? 피를 흘리게 해야 되나? 각을 떠야 되나? 불을 지펴야 되나? 무너지는 슬픔들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가득 찼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소리 낼 수 없었어요. 그 지난 침묵을 깨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여, 번제로 드릴 나무와 기름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떼고 싶지 않는 그 무거운 입을 떼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일의 필요를 가지고 떠나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은 빈손 들고 내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제의 과거의 기득권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돌이 어제의 기득권을 불태워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와 함께하는 이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God will prepare for me.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날 위해 준비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의 사정을 아십니다. 뭐가 필요할지 아십니다. 우리가 왜 싸우고 빼앗고 죽이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예비를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진 것 없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은 가진 것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있던 아닌가. 제가요 송도 와서 있을 곳이 없었어요. 길거리 나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경제를 확 돌려가지고 2년 동안 공짜로 살아보고 사는 집을 주었어. 송도 계신 분 그거 알아? 갑자기요, 갑자기 그런 일이 되면 전세값이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2년 동안 살아보고, 일단 두 케이스인데, 나는 우리 이한상가 옆에 있는 그런 그 아파트가 2년 동안 그 보증금 조금만 내고 2년 동안 살다가 2년 후에 갚아라, 조금씩 갚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난 거야. 딱 두 가지다. 나는 2년 뒤에 모르겠다. 2년 뒤에 예수님 오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45평짜리하고 56평짜리가 두 개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차피 공짜로 사는 거 큰 거 살아보자. 그래서 56평짜리 갔어. 그래가지고 2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안 오시고 교회가 부흥됐어. 다 살아쳐요. 그리고 나한테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끌어간다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머리를 갖다가 그냥 우연은 없다니까. 우연은 없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탄식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예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세상을 향해 닻을 올려야 돼요. 가보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가보면 예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몫입니다. 왜냐? 미래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믿음 아닌 두려움으로 미래를 맞이하면 그 미래는 불행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미래를 맞이하여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하면 그 미래는 내가 가보지 못한 아름다운 미래가 예비되어졌을 것이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꽃피는 아름다운 세계가 탁 준비되었을 겁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다시 내일에 대한 꿈들을 믿음으로 꾸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날이 나를 기다릴 거야. 주님께서 지금 티코 타는 나에게 이것도 예배해 놓았을 것이고, 아멘 합시다. 팬텀도 예배해 놓았을 것이고, 할렐루야, 다 예배해 놓았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보지 못한 아름다운 날을 예비하고 계시니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과히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세계 속에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 눈에 싹 들어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